한자를 만드는 원리에 상형과 이제 지사자. 자, 상형과 지사자는 문이라고 밝혔고, 회의와 형성은 자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활용하는 원리로서 전주와 가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방법으로서 한자가 만들어졌다 하겠습니다. 이제 요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형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글자를 만드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골문에서 나타난 상형자는 대략 600에서 700여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사물의 형태를 본떠서 글자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는 상형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사라는 글자입니다. 자, 지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사물의 뜻을 구체적인 부호나 도형으로서 나타내어 그 뜻을 가리키게 하는 글자를 만드는 방법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윗상자는 기준이 되는 선 위에 있는 점으로 표시해서 이것을 위라는 뜻으로 나타냈고, 이게 나무의 근본 뿌리에 한 획을 그어서 근본이라는 뜻을 이제 나타낸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지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상형과 지사의 방법으로 이미 만들어진 두 글자 이상을 결합하되 그 글자의 뜻을 모아 처음 두 글자와는 새로운 뜻을 가진 글자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 사람의 말은 이제 사람과 말, 말씀을 합해서 이제 사람의 말은 믿어야 한다는 뜻. 그래서 믿을 신이 생겨났고요. 이제 해와 달과 합쳐서, 해와 달은 밝게 비추기 때문에 밝다라는 뜻이 생겨났고, 자, 밭전자와 힘력을 합해서 밭을 가려면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남자라는 뜻이 이제 생겨나는,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는 회의자라고 합니다. 자, 형성은 상형이나 지사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두 글자 중 하나는 모양을, 하나는 소리를 나타나게 하여 만들어진 글자를 말하며, 우리 전체 한자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글자가 이 형성자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형성자는 이와 같이, 이거는 이제 배부를 포자인데, 배가 부르려면은 이제 일단 먹는다는 행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먹는 행위의 식자를 우리는 이제 형으로 보고, 거기에 포자를 이제 소리를 이제 소리값을 나타내 가지고 배부르다는 이제 표시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기를 국자인데, 기르다는 것은 뭔가를 이제 음식물을 먹여서 이렇게 키운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키워서 변화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변화. 이제 가죽혁은 뭐 고친다, 뭐 바꾼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겠죠. 여기에서 움켜질 국자, 국자로 해가지고 여기 움켜질 국자는 안에 살 밑자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살을 한 움큼 움켜진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으로서 이제 길러서 변화를 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일어날 기인데, 일어날 기는 요 달릴 주자. 달리려면 몸을 일으켜야 된다 해서 일어날 기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 글자는 뜻을, 한 글자는 이제 소리를 이제 담당하게 하는 글자를 우리는 형성자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글자를 만드는 원리에서 글자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다음에 설명하는 이제 전주. 전주는 이미 만들어진 한자의 뜻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곧 한자의 본디 뜻을 바탕으로 이제 구르다, 이제 변화시킨다는 얘기겠죠. 구르고 이제 끌어댄다, 물대주, 물을 끌어대는 것처럼 끌어대어서 본래의 뜻과는 다른 관계 있는 뜻으로 바꾸어 쓰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전주라고 합니다. 전주의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이거는 이제 풍류악, 음악이라는 뜻도 있고 악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 가운데 자는 큰 북을 의미하고 옆에서는 작은 북, 그 다음에 나무 목은 받침대를 의미해서 악기의 형태를 상형자로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이제 부르고 이제 이 뜻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즐겁다, 음악을 하게 되면은 즐겁다 또는 음악은 누구나 좋아한다고 해서 좋아할 여자 이런 식으로 뜻을 구르고 끌어대서 변화시키고 끌어대어서 글자 뜻을 자꾸 넓혀가는 방법을 우리는 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빌가자, 빌찾자, 빌일찾자. 그래서 어떤 사물을 글자로 나타낼 때 그와 관계없이 음만 같은 뜻, 관계없는 뜻의 글자라도 하더라도 소리만 같으면 이제 빌려와서 쓰는 방법을 우리는 가차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로 보면은 우리는 이제 불란서, 프랑스의 이제 파리라고 하면은 영문 파리를 이와 같이 파리 또는 우리는 핑퐁을 탁구라고 하죠. 이게 핑퐁 핑자. 이거는 핑퐁 퐁자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음만을 빌려 가지고 이제 그 저 뜻과는 관계없이 음만을 빌어 쓰는 방법, 주로 이제 외래어 표기를 할 때 많이 이제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제 가차라고 하는 방법, 이거에 의해서 이제 한자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한자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에는 크게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첫째, 한자는 뜻글자로서 3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자를 익힐 때 글자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계되는 3요소를 한 덩어리로 익혀야 되겠습니다. 자, 그와 반해서 한글이나 영어는 표음 문자라 그러죠. 한글은 그냥 사람이라고 쓰고 또 사람이라고 읽고 뜻도 사람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되지만 한자는 쓰기는 사람인 이렇게 쓰고 이걸 갖다가 형,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리로는 인이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뜻으로는 사람. 이렇게 3요소를 한 덩어리로 익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자는 삼요소를 같이 익혀야 한다는 거고, 둘째, 한자는 기본적으로 한 글자가 하나의 낱말로서 저마다 독립된 뜻을 지닌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두자 이상이 어울려 한 낱말로 이루는 경우가 많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복잡하고 미묘한 생각을 느낌을 표현하는 데는 한자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에서 오는 생겨난 관용어와 고사성어 따위와 같이 한 어구를 이루면서 하나의 낱말을 구실하는 경우가 많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자에는 같은 글자를 그래서 여러 가지 뜻으로 발음함으로써 그 뜻을 전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많다 하겠습니다. 아까 제 풍류학자에서 보다시피 음악 악자를 뭐 즐거울락이라든가 좋아할요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전주 방식이라 그랬죠. 전주에 의해서 한자의 뜻을 하나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으로 자꾸 끌어들여서 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겠습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같은 뜻을 지닌 다른 한자들도 많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우리는 이제 볼견자. 자, 여기는 눈목자와 어진 사람인을 합쳐서 크게 눈을 강조해서 큰 눈을 강조해서 명확하게 본다라는 이제 뜻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보일시변과 볼견을 합쳐서 이것도 본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보일시는 어떤 재단의 모습이죠, 재단의. 재단의 모습에서 이제 뭐 신령스러운 이제 뭐 조상신이라든가 뭐 귀신의 이제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건데 그런 의미로서 또 쓰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볼간자도 이제 본다라는 뜻이죠. 자, 이 볼간자는 선수와 눈목을 이제 가리켜가지고 볼간자. 우리가 이제 뭐 원래 이제 햇빛을 볼 때는 이렇게 햇빛 눈이 이제 부시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이마를 가리고 멀리 좀 쳐다볼 때 쓰이는 말이죠. 볼간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볼감자죠, 볼감. 자, 이거는 또 눈을 강조한 거고, 요 사람이, 물동이에 담긴 이제 물을 보고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거죠. 이와 같이, 보다라는 뜻도 여러 가지 글자로서, 각자 그 뜻이 미묘하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네 번째가 한자에는 그 명사라든가 동사, 형용사 이런 쓰임에 있어서 복잡한 형태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나아자를 볼것 같으면 우리나라 말과 한글과 영어에서는 자, 주격, 소유격 목적격으로 이제 쓰일 때 한글에서 나는 뭐 나의 나를 영어도 I, my, me 등 이렇게 격에 따라서 쓰임이 달라지는데 한자에서는 그런 형태 변화가 없이 주격이든 소유격이든 목적격이든 그냥 아로만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라는 글자를 보면은 간다라는 뜻인데, 자, 영어에서는 한글에서는 가다, 뭐 가니, 가면,
가서 등 여러 가지 가다라는 뜻이 그 뒷꼬리의 말의 형태가 바뀌고 영어에서도 go라든가 뭐 went라든가 going이라든가 이렇게 말의 형태가 태의 변화에 따라서 뭐 과거냐 미래냐 뭐 현재냐에 따라서 이렇게 말꼬리가 이렇게 변하는데 영어에서는 오로지 그냥 거면은 가면은 거면 그냥 끝까지 걸어 다만 이제 이것이 문장의 형태에서 어느 위치에 따라서 해석의 방법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